안녕하세요. 탄수화물 희귀에 참여 작가 하루케이입니다. 먼저 전시 제안을 받고 탄수화물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탄수화물이 맞는데 희귀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?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삶의 태도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. 어쩜 코로나 19 시대 때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런 뜻깊은 전시에 함께 할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요. 여러분도 이 전시를 그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작업은 전통 회화를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어요. 그래서 주로 전통 회화의 산수화를 현대적인 사물이나 음식과 섞어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음식이나 뭐 현대적인 사물들이 뭐 물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산수나 자연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 토대 뭐 이런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현대를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이 이상적이냐라고 봤을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서로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의미에서 제 작업에서 산수화 음식, 산수화 물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서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을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제 작업의 방법은요, 요리를 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.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의 음식을 맛보고, 그 지역의 풍경들을 스케치를 합니다. 마치 시장에서 장을 보듯이 그렇게 재료들을 골라옵니다. 작업실로 돌아와가지고 요리를 하듯이 서로서로 재료에 어울릴 만한 조합들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간을 보듯이 조그만 합판에다가 그 조합들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든 음식들을 더 크게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